몇회 전에 이제 최일을 하고 조영남이 진행하던 그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내가지고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예요. 근데 이제 그때 방송에 못 나오는 좀 19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살을 붙여가지고 지금 그대로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와인드. 자, 당시 12살이면요. 그냥 뭐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뭐 여자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. 저는 학교 땡길 때, 국민학교 때 그런 교육을 받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. 요즘엔 아주 뭐 유치원서부터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제 그 얘기는 그 얘기고. 아, 우리 집 앞에는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. 다리는 이제 그 신양리 사람들, 삼거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에 빨래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두드리고 빨아요.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돌멩이 안에다가 장작을 몇 개 가져와서 불을 피워가지고 빨래를 삶아가지고 또 빨아가지고 또 모래바닥에다 쫙 널고 이불 빨래, 하얀 빨래 있잖아, 광복을 다 널어놓고 그러고서 다 말리면 이제 걷어서 가고 그러는데 저녁에는 이제 거기다 목욕을 해요, 여자들이. 나, 그, 거기는 충주는요, 내륙 지방이라서 겨울에는 서울보다 몇 도가 더 추워요, 항상. 그 다음에 여름에는 내륙 지방이라서 뜨거울 땐 더 더워요, 또. 여기 서울에 30도 하면 거긴 35도, 40도 돼요. 자, 그런데 우리 이제 평소에 낮에는 그 개울가에서 물이 엄청 깨끗했어요. 그냥 그 당시만 해도 뭐 공장도 하나도 없고. 60년 전이니까, 그러니까 60년도, 1960년도니까 지금이 2021년도 아닙니까? 62년 전이에요, 61년 전. 그러니까 참 맑고 순수했던 그 순간, 그 개울에서 모래 바닥에서 그냥 반스만 있고, 그냥 채 있죠, 채. 그물이 없어요, 채. 이렇게 둥그런 채 있잖아요. 거기에 밑에 이렇게 떡, 쌀 이렇게 하는 거, 채를 내가 들고 있으면 애들이 앞에서 그 독사 풀리는데 발로 막 밟으면 이 미꾸라지나 그 송사리들이 도망을 가다가 체에 걸려 탁 들면 나와요. 그러면은 그 고기가 엄청 맛있어. 당시 뭐 무슨 이 고기리에 뭐 1년가에 한두 번 사먹을까 말까지요. 그냥 그 꽁치 있잖아요, 꽁치. 하, 겨우 잘 먹는다, 이 꽁치고. 고등어, 고등어 자반은 뭐 1년 추석 때나 명절 때나 한번 먹어보는 거고. 돼지고기, 소고기는 그 어딨어. 그건 못 먹는 거지. 부잣집 애들이나 먹는 거지. 우리 같이 뭐 가난한 집안에서 뭐 돼지고기, 소고기가 어딨어. 그래서 그 민물고기 있잖아요. 지금도 저는 충주 호수 주변에 가면 민물 매운탕 있어요. 그거 되게 맛있어. 저는 저 바닷고기보다요. 민물고기 거기다가 뭐 한약 좀 넣고 또 돼지 된장 풀어 넣어가지고 시래기 넣고 하는 거 민물 매운탕이 그렇게 맛있어. 메기 매운탕 있잖아요. 쏘가리나 아니면 붕어나 또 그 잡고기 몇 가지 넣어가지고 매운탕 해가지고 보리밥하고 먹으면 그냥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야. 그때도 그랬어요. 역시 채를 이 여름방학 때면 하루 종일 그 채 들고도 친구들이랑 돌아다니는 거야. 그러다가 이제 가끔가다 개월에서 뱀을 만나잖아요. 뱀이 무서워요. 율미기 아시는가 모르겠네. 구렁이는 뭐 좀 무서워서 우리가 도망가고요. 율미기는 독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돌멩이로다 아니면 짝대기로다 잡아가지고 그냥 불을 질러요. 그냥 두는 게 아니야. 불을 질르면 그것도 율미기 타는 냄새가 되게 맛있어. 그 다음에 깨구리 있잖아요, 깨구리. 개구리를요
잡아다가 우리 저기 닭을 예, 닭 키우는 닭이 몇 마리 있었잖아요. 토종 땅에. 그거 갖다 주면 되게 잘 먹어. 개구리하고 그다음에 메뚜기 잡기는 뭐 뻔한 거고요. 그다음에 그 개구리를 뒷다리만 모아가지고 삶아가지고 그걸 먹어봐요. 또 소금 좀 넣어가지고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. 고기야 그게. 우리는 그렇게 놀았어요. 그렇게 자랐고. 그러는데 12살 배기 중에서도 우리 저 중학교 저기 친구가 있어요. 선배들이 한두 살더 먹은 애들이죠. 그래들 야너 오늘 저녁에 좋은 거 구경시켜줄게. 뭔데 뭔데 뭔데. 구경이라고 하면 뭐 당시 서커스가 가끔 들어왔었어요. 서커스하고 약장사들이 그 이제 장터에서 공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. 그뭐한 서너 명이 연주해가면서 노래하면서 약도 팔고 비누도 팔고 뭐어또 한약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재밌는 데다가 서커스는 기가 막히게 더 재밌죠. 서커스 봤던 얘기는 이제 다음에 추가로 얘기하기로 하고 그 중학교 학생이 너 오늘 저녁에 세상에서 안본거 처음 보여줄게 그런 거야. 뭔데 뭔데 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형형형 그래 우리 보자 그래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집 앞에 거기 저 삼거리 가는 다리에 신답교던가 무슨 교회예요. 다리가 있어요. 그런데 다리 옆에 그 저기 뭐그 축대 옆에서 뱀이 자주 나와. 그런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여름이면 아까 얘기했던 아줌마들이 빨래를 하고 나서 집에 갖다 놓고 저녁 먹고 저녁이래야 당시 많이 먹던 그 이제 칼국수죠. 뭐 밀칼국수 엄청 맛있잖아요. 그거 이렇게 저기 뭐라지? 이 밀어서 하는 것 이렇게 된거그 방망이 같은 걸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 거기다 콩가루 좀 넣어가지고 밀 국수가 기가 막히잖아요. 칼국수 그거 먹고 슬슬 아줌마들이 한 10명 내지 많을 때는 한 20명까지 와요. 그 다리 밑에서 이제 그 샤워를 하는 목욕을 하는 거야. 어 좋다 하고 그냥 불 저기 뭐야 멀리 이 금음달이 보이고 그러는데 어스름하게 이제 아주 완전히 어둡진 않지만 그래도 어두운 데서 이좀 밝은 데서 하면 창피하니까 그 다리 밑에는 그래도 이좀 저기 뭐야 달빛이 가려지잖아요 다리가. 그런데 그 밑에서 막 목욕하는데 그 소리가 막 여자들 떠드는 소리가 그냥 귀를 자극해. 뭐 무슨 뭐 언니 어째 언니 어째 이래 가면서 미아이했어요 뭐 그런 미아이가 난 지금도 몰라 아마 맞선인 건가 보대요. 처녀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. 미아이했던 얘기 뭐 남자의 숭 보는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학교 친구가 지풀 가져왔어. 지풀 다리 위에서 싹 지풀 가져왔는데 어형 이거 뭐할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봐마 이건 이제 신나는 거야. 근데 저 집단에다가 불을 피워요. 성냥불을 탁 켜는데 불을 피워서 다리 위에서 툭 떨어뜨려. 그러면 어머나! 여자들이 빨가벗고 목욕을 하다가 그냥 놀래가지고 막 어떤 놈이야! 처음 봤어요, 난. 진짜 처음 봤어. 아, 여자. 나 말을 못해. 그래서 이거 또 저. 빨간 딱지 붙을까봐. 처음 봤어요. 그 다음에, 검은색. 검은색. 처음엔 희한했어. 사람 몸이 어쩌지? 거기, 우리는 그 아무것도 없잖아. 시커먼 거야, 검은색이. 야, 그래가지고,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어떤 놈이야! 그러면서. 벌거벗은 상태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막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형은 나보다 키가 크고 다리도 길고 그러니까 도망을 빨리 가잖아. 그런데 나는 다리가 하부가 짧아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글쎄 그 누나가 글쎄 야 상거리 그 저기 서비스 공장이라 그러면 지금 아마 무슨 저기 뭐야 그 기계를 갖다가 이렇게 그 저기 조립하고 뭐 이런 공장이 있었어요. 그집 딸이 22살인가 3살인가 그래서 나를 막 악착같이 따놓는 거야. 빨가벗고 와 그러는데 도망을 가는데 내가 아무래도 그 여자보다는 다리가 짧죠. 짧고 그다음에 느릴 수밖에 없지. 국민학생이 뭘 알아. 12살 배기하고 23살 배기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뭐 내가 막 가다가 푸덩푸덩 넘어져 버려서 축대 있는 데서 떨어져 버렸어. 오른팔이 부러졌어. 오!
너무너무 아파서 막 울고 있으니까, 이놈의 새끼, 그래도 날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. 그러니까, 아, 나 아파 죽겠어요, 아파 죽겠어요, 팔 부러졌어요. 뭐야? 너 엄살 피지 마라, 이놈 새끼야. 이런 나쁜 새끼, 막, 이래, 해가지고, 막 등짝을 막 때리더라고요.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. 그래가지고, 집에 갔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더라요? 어쩌다 이랬냐? 어쩌다 이랬어? 어쩌다 이랬어? 근데 그 내막을 그대로 밝힐 수는 없잖아요. 저도, 비밀이 있고, 저도 또 감춰야 할게 있잖아요. 그거보다 그랬어. 그렇지는 못하고. 일단 기부스를 해가지고 여름 내에 댕기는데 글쎄 죽을 뻔했어요. 이렇게 기부 여름에 30도 이상 되는데 기부스 해가지고 있어 본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. 그 안에 땀이 나가지고 가려워 미치겠어. 그래가지고 그해 여름 난생 처음 그거 한번 봤다고 그렇게 고생했었던 이야기, 1960년대 나의 12살 때 여자의 처음 그거를 봤었던 이야기. 부끄럽지만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, 재밌었나요? 구독, 구독, 구독.